안녕하세요, 허쌤입니다. 오늘의 손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성분이시고요. 워낙 이제 거대 가슴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또 이제 이 골반도 엄청나게 좀 발달을 하셨어요. 지금까지 한 5번인가 이렇게 받으셨어요. 처음에 오셨을 때는 가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 좀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. 가슴에 순환이 잘 안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. 그래서 병원에서 좀 가슴 마사지를 받는 게 좋다고 추천을 해주셨대요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가슴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여성분들 할 때는 좀 여성분들이 좀 민감하신 분들이 많고 까다로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옷 벗으라 그래도 무슨 옷을 왜 벗어요? 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고 막 대부분 막 그러시니까 가슴 만진다는 거는 뭐 거의 뭐 하지도 않고 골반도 안 하면 여기 이제 타올 이렇게 덮은 상태에서요. 골반 상단부만 조금 해드릴 수는 있고 이렇게 지금 합니다. 그다음에 허벅지도 이제 좀 타월 걷은 다음에 다리 이 정도까지만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본인이 요청하시면 이제 가슴은 이제 해드릴 수가 있고요. 한다고 하더라도요 유두는 이제 해드릴 수가 없고요. 이게 이제 너무 좀 성적인 게 돼버리니까. 그 다음에 이 회원 부위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임파선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해서 여기를 좀 풀어주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.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만 고아. 자, 남성입니다. 이렇게 고환이 이렇게 있고 성기가 이렇게 있겠죠, 위로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원 부위가 이 부분이 됩니다. 이 밑에 회원 부위를 충분하게 좀 풀어 드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.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바로 이게 음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부 자체가 없습니다. 이 전체가 성기가 여기 남성분은 이게 고환 밑에가 넓어요. 그죠?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기를 좀 밑에를 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여성분들은 이게 바로 성기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해드리기가 쉽지가 않고요. 근데 오늘 오신 거는 이 가슴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요. 여기 오십견이 발생하셨어요. 여기 오십견 아주 심각하게 발생하셨어요. 조금만 만져도 막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. 갑자기 이 팔이 뒤로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 올려도 이게 잘 안 올려지고 그런 상태예요. 그래서 여기를 충분하게 좀 풀어 드리려고 했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하루만 해도 이 오십견이 싹 풀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. 또 근육 자체가 좀 두꺼운 데다가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풀어져요. 이게 푸는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근육이 굉장히 얇잖아요. 그 얇은 상태에서 조금만 눌러도 아프니까 이거를 세게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가지고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요. 이렇게 어깨 돌려보라고 하니까 훨씬 가벼워졌어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풀어진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당분간은 그렇게 받으러 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모든 질병은